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에 1782번째 강의로 풍수, 기운 바뀐다. 20년 주기 땅의 기운이라는 제목으로 인문명예 강의, 주역 강의, 미래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은 주역이나 명리학이나 한의학, 이 학문들과 같은 뿌리를 지닌 학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이 구성이, 학문적인 요건이 구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복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술과 한의학과 의술과, 그 다음째 주역과 명리학, 복. 그 다음째 이 풍수. 이 자체가 세 가지 이 전문 분야는 어복풍이라 이래가지고, 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이공계의 통입니다. 인문계통의 학문이 아닌 전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이공계통의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직업군으로서 이제 신라 시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조 말기까지 과거 시험으로서 여기서 이제 그러한 그 전문 지식인들을 이제 관리로서 등용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소개하는 이 풍수학이라는 것은 음양과 오행의 학문체계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음양 오행으로서 구성된 학문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수학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학문과 좀 다른 결이 다른 것이 뭔가 좀 이게 우리나라 자생이 풍수학이 상당 부분 발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그 사마 시대에 예를 들어 그 뭐야 가야 시대 같은 경우에서 가야에 왔던 그 인도 쪽의 허황으로부터 이러한 그 허황과 같이 왔던 그 오빠들이나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그 풍수가 인도의 풍수가 이미 전래된 어떤 그런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 지방에 있어 가지고 자생 풍수가 상당 부분 발달하고 있었다. 그것이 나중에 중국의 풍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학문적 토대가 됐지만은 이두 학문이 결합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자생 풍수가 상당 부분 발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풍수학이 접목됨으로써 학문적 배경을 이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산자와 죽은 자의 틀을 말합니다. 장소를 말합니다. 공간을 말합니다. 정말에서 죽은 사자의 공간은 우리가 음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을 말합니다. 음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덤과 봉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산 사람의 이 공간은 우리가 말하는 양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택이라는 것은 집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음택과 양택,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무덤과 산 사람의 집터는 같은 풍수로서 보는데 결이 다르게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택과 음택, 음택과 양택으로서 우리가 이그 무덤이나 안 그러면은 사람이 살수 있는 집터의 구성 요건을 우리가 결정한다. 위치와 구성 요건을 맞춰서 결정하는 이러한 그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용혈, 사수, 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가지의 법칙을 기반한다. 이렇게 봅니다. 용이라는 것은 산맥이 주봉에서부터 산맥이 타고 흘러내리는 그 강한 그 기운의 흐름입니다. 산맥이 쭉 이어져 오는 그 산맥이 길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의 흐름. 그래서 산맥의 흐름을 이어지는 어떤 산맥의 어떤 흐름이다. 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혈이라는 것은 산맥의 흐름을 통해서 기운이 응축되는 최고의 길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게 혈이 된다. 기운이 모여 있는 곳이 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째, 사라는 것은 그 혈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 이제 이거 뭐 산세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러한 산하의 흐름과 형상을 우리가 이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부에서 보디가드들이다. 이렇게 혈을 지키는 보디가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째, 수라는 것은 왜 필수 불가하게 나냐면, 수라는 것은 우리가 기운을 흩내기도 하지만 기운을 흩어내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기운이 딴 데로 흩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방어벽 역할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축된 토의 기운이 누출되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 수의 역할, 물의 역할이다. 강의 역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째, 향이라는 것은 입구나 출구를 의미합니다. 입구나 출구의 방향과 방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용혈사수향이다. 다섯 가지의 이 기본 법칙의 구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용혈사수, 그러니까 향의 방위, 방향을 빼버리고 용혈사수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그 이제 현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그 산맥의 흐름이라든지 혈의 모양이라든지 주변 산세의 구성, 이렇게 주로 이제 형태와 모양을 보고 이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길지를 찾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형기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세를 보고 기운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형기론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이 향이라 이래가 방향과 방위, 그 다음 이제 어떤 고기에 따른 시간, 그 다음 이제 오행의 작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륭화복을 해석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이기론이다. 그러니까 형기론과 이기론 두 가지로서의 법칙을 구성한다. 크게 구성할 수 있는 법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두 가지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음택과 양택을 결정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반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수는 고대부터 이 이조 초기까지는 양택을 위주로 해서 발달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사는 틀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라든지 고을의 위치라든지 성을 쌓는 축성의 위치, 그 다음 이제 도성, 그러니까 정말 서울 같은 수도의 결정, 어디를 수도로 잡을 것인가, 수도를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산세의 형성을 갖춰야 되느냐, 어떤 그 흐름을 잡아야만이 우리가 한 나라의 국가의 수도로서 이 결정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랜 시간을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수도로서 위치를 잡는 것. 이런 것들이 역시도 양택에 일어났던 사안들입니다. 양택으로서 이루어졌던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중기 이후에부터는 이제 유교가 아주 이제 강하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교에 의해 가지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조상의 어떤 그 죽은 묘자리를 잘 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죽은 조상의 어떤 기운으로 좀 이렇게 발복을 이루어져 하는 그런 이 음덕,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조상의 묘자리에서 기운을, 땅의 기운을 받아오자 하는 그러한 음덕을 추구하는 성향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이때부터 음택 풍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풍수이라면은 양택이 아니고 음택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음택의 풍수에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학의 근본 원리는 이 기운의 순환입니다. 지기의 순환입니다. 우리가 정말에서 지기가 지맥을 통해서 흐른다. 사람의 핏줄과 예를 들면 혈맥과 기운이 흐르는 기맥이 있듯이 이 혈맥과 기맥이 흐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러한 기맥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운이 흐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들이 잡힌다. 이렇게 보는 그 기운들이 모인 자리가 혈이 되는 것이고 그 기운이 흐르내는 것을 찾아내는 것, 기피를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풍수학의 아주 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땅속에 흐르는 것, 이러한 기운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삼원의 구운이다. 아홉 개의 운을 가지고 순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삼원 구운이라는 것은 지기의 흐름을 20년 단위로 지기의 흐름이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년 주기로 변하는데 이것이 아홉 개 단계로 나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운에서 3운까지를 60년을 가리켜서 우리가 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4운에서 6운까지 또 60년을 우리가 중원, 그 다음째 7운에서 9운까지 60년을 우리가 하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중하원이다. 이렇게 구성합니다. 이게 전체 다 합해서 삼원구운인데 전체 다 합하면은 180년이 되는 겁니다. 180년 주기로 땅의 기운이 계속 순환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2023년인데
올해가 정말하자면 8운이 마감이 되는 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년이 2024년도가 9운이 시작되는, 9운의 60년이 다시 시작되는 해가 된다. 그래서 이 나라의 땅의 기운이 바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풍수의 길지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봤을 때에 운의 흐름으로 보는 것, 그리고 풍수의 길지라는 것과 길지라는 결국 운의 흐름으로서 운의 지기가 그 운의 이게 발산되는 시기, 바깥으로 표출되는 이 시기와 결합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발부과 성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명리학에서 가지고 용신운을 만나는 것, 용신운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발복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수학의 신비로운 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수학에서 보면은 제왕길지라는 게 아주 좋은 명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제왕길지라는 것은 그 자리에 묘를 음택을 쓰게 되었을 경우에 자손들 중에서 3대 안에 이 제왕이 나온다 하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 제왕길지라는 건 현대에서는 왕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왕길지가.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오는 사람들 출마를 앞두고 다 부모의 묘를 이장을 합니다. 이 이장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제왕길지를 맞춰가 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기운을 받아서 대통령이 당선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제왕길지의 묘가, 부모 조상의 묘가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풍수학에서는. 그 다음째, 우리가 재벌의 길지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 뭐 하나가 좋은 자리가 뭐 이게 조집 명당이다. 이래가지고 혈압에 큰 호수나 바다가 펼쳐져 있는 아주 강건한 어떤 그러한 그 풍세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혈에서 이게 조상의 묘를 서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손대에서 재벌의 반열에 오른다. 재벌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경제권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한 부분을 담당할 수 만큼의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재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벌이 될수 있는 것은 재벌의 자리에 들어가야만이 재벌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명당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역할을 그만큼의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서 후손들에게 밀어준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 풍수에서는 그 사람이 되는 만큼의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택의 작용이 굉장히 발휘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의 작용이라는 것은 육신에서의 운명에서의 작용입니다. 좀더 넓게 보면은 더 크게 보면은 우주와 지구와의 교류입니다. 교감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교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구를 보면 하늘과 땅의 교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과 기운이 교감하는 겁니다. 우주의 기운이 교감이 될 수도 있고, 지구의 기운이 교감이 될 수도 있고, 땅의 기운이 교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기상응하는 원리다. 공자께서 주역 근계에서 이야기했던 동기상응의 원리다. 같은 기운은 같은 기운끼리 서로 교감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의 법칙으로서, 오행으로서 모든 법칙이 모이고 모든 법칙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땅이든 인간의 운명이든 동일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명리학과 그 다음째 풍수학 이러한 학문들, 그 다음째 한의학까지도 우리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학문이기 때문에 서로가 교감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